마리클레르 9월호에 뭉침 없이 깔끔하고 또 풍성한 속눈썹에 볼륨을 살린 메이크업 팁이 있어요. 제가 지난번에 직접 촬영 현장에 가서 모델의 스타일링을 직접 따라해봤었는데요. 그래서 마리클레르 9월호에서 제 모습을 확인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렇게 직접 영상으로 조금 더 자세히 메이크업 팁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. 메이블린의 로켓 마스카라와 함께 속눈썹을 한올한올 뭉침 없이 볼륨감을 살려줘서 시선을 훔치는 메이크업을 해볼게요. 먼저 파운데이션과 베이비 스킨을 1:1 비율로 섞어줄 건데요. 베이비 스킨은 가벼운 보습도 되고 핑크펄 입자가 들어있어서 자연스러운 광채를 만들어줘요.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어서 실용적이에요. 파운데이션은 굉장히 가벼운 텍스처로 단독으로 사용 시 촉촉한 마무리감보다는 처음엔 파우더리하지만 나중에는 적당한 윤기를 만들어줘요. 퍼프를 이용해서 얇게 커버해줄게요. 커버가 필요한 부분은 파운데이션만으로 한 번 더 얇게 레이어링 해줄게요. 다음 브로우 펜슬로 눈썹을 채워주듯이만 해주세요. 가벼운 메이크업일수록 눈썹도 가볍게 해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브로우 카라로 헤어와 컬러 톤을 맞추고 결도 정리해줄게요. 뷰러로 속눈썹을 컬링해주세요. 다음 브라운 컬러의 붓펜 라이너로 라이너를 그려줄 건데요. 요즘 붓펜들은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연하게 나오더라고요.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연하게 나오고 브라운 색상이라서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할 때 좋아요. 아주 얇게 라인을 그려주고 눈꼬리도 깔끔하게 빼줄게요. 이제 이번 메이크업의 포인트, 속눈썹을 살려줄게요. 이 제품은 협찬을 떠나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마스카라예요. 로켓 마스카라의 솔 특성상 뭉침 없이 발려요. 정말 한올한올 올려주는 게 직접 느껴지더라고요. 먼저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주고 다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는데요. 이렇게 하면 지속력과 컬링력이 좋아져요.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줄 때 끝부분에서 꾹꾹 눌러주면 볼륨감도 더 잘 살아요. 그리고 롱래쉬와 볼륨까지 더해져서 언더래쉬도 골고루 발라주기 좋았어요. 요즘은 이 마스카라로 언더래쉬까지 하는 재미로 내추럴 메이크업을 즐기고 있어요. 속눈썹을 강조한 내추럴 메이크업인 만큼 립 제품도 적당히 혈색만 살려주는 컬러로 해줄게요. 같은 립 제품으로 블러쉬까지 해줄 건데요. 약간의 펄감이 있는 제품이에요. 립에서는 크게 티가 나지 않지만 블러쉬로 사용해줬을 때는 펄감과 함께 자연스러운 컬러가 올라와요. 글로시한 제품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광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손으로 블렌딩 시켜줄 때 끈적임이 있어서 톡톡 두드려주기보다는 쓱쓱 문질러서 발라줘야 뭉침없이 발려요. 이렇게 깜빡깜빡 시선을 훔치는 눈맞춤 메이크업은 완성되었습니다. 가끔 내추럴 메이크업 할 때 이런 식으로 속눈썹을 강조한다면 정말 내추럴해 보이는 메이크업보다 더 예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그저 예쁘기만 한 여성보다는 당당한 속눈썹을 가진 멋진 여성이 됩시다. 안녕!